전 국민의 이상형을 옆집 아저씨로 만든 배우 원빈. 네. 그리고 신비한 매력의 배우 이나영 씨의 열애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잘 어울려요. 배우 원빈 씨와 이나영 씨가 둘의 사이가 연인 사이임을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나영 씨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으로요? 네. 신비주의의 두 배우가 선택한 데이트 장소, 바로 남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요. 예. 네, 하지만 아파트 안쪽으로의 접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작품 활동 이외에는 쉽게 소식을 접하기도 힘든 은둔형 스타죠. 이들의 열애는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일단 측근으로부터 두 분이 지난 4월에 일본으로 미래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단 몇 분의 시간차를 두고 공항에 따로 나타났던 두 사람. 사실은 거기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두 분 모두 다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스타답게 데이트도 굉장히 좀 은둔형으로 주로 그 경기도 분당에 있는 이나영 씨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편이었어요. 거의 뭐 3-4일에 한 번꼴로 만나셨고요. 한 번씩 만나실 때마다는 거의 대부분이 1박 2일 정도의 만남 가지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나영 씨 집 주차장에서 찍힌 원빈 씨의 옷차림이요. 남의 집에 온 게 아니라 꼭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이죠? 진짜 아저씨네요. 화려한 외모를 숨기기 위한 변장이었던 걸까요? 이나영 씨 역시 편안한 차림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가 있어. 예? 제가 조금 재작년 이나영 씨가 소속사를 원빈 씨의 소속사로 옮기면서 핑크빛 역사는 시작이 됐는데요. 행사도 갖고 스타일리스트도 갖고 예술김에 한해 연애까지 하게 된 두 사람.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 만큼 이들의 소속사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찾아가 봤습니다. 아, 지금 해당 소속사 건물인데 아예 지금 출입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게 다쳤네요.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기사 보도 이후에 알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생활 노출을 꺼리던 두 사람이기에 행적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긴 어떻게 하세요? 시경 교수가 지금 가정은 여기 있어요. 네, 맞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다들 애정을 받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 그냥 소속사에서 같이 일 때문에 같이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소속사는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서면을 통해 공식 인정을 했고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최강 비주얼 커플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예. 할리우드 대표 스타들의 열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전역이 어제 하루 들썩들썩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이들의 과거 발언. 뭐라고 했을까요? 오이. 안 해요? 그거 연출진 하고 가먹는 거. 실제로 이나영 씨는 평범한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예. 자, 평범한 남자가 원빈이라면 야, 대한민국의 평범하면... 남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가 아닐까요? 평범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상형, 예. 원빈 씨의 이상형. 뭐, 이때 이상형이 있었었어요. 뭐, 청순하고 머리 길고. 아, 이때 이상형이요? 지금은 이상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첫 느낌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으며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불릴 만큼 선망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 이번 열애 사실에 가슴 아파할 분도 꽤 많을 텐데요. 저는 이나영 씨 되게. 이나영 씨. 이나영 씨. 어떻게 우리 한번 쿨하게 한번 만나볼까? 그러면은 만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 이 대세 연하남 또 이 원빈 앞에서는 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네. 我很喜欢元彬啊. 이번에는 장지혜 씨입니다. 보시고 좋은 신나리 좀 써주세요. 저희 둘이 연기 좀 할 수 있게. 장지 씨 이 말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지는 옆에 두 배우. 최장영 씨였어요. 자, 공개 연애에 들어선 두 사람. 내일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아있을 듯한데요. 어떠신가요? 주변 분들이 이제 좋은 얘기 하면 좋은 얘기 해주고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또 이렇게 편집되나요? 만천하에 공개된 기분 좋은 열애설. 앞으로 작품 위에 이런 행복한 모습들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